안녕. 오랜만에 시작은 또 떡볶이. 떡볶이. 야, 또왜 이렇게 요즘 신제품이 자주 나와? 지금 마라 로제 떡볶이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번에 또 시켜봤어요. 무슨 뭐지? 찌개 냄새 나는데, 찌개? 이 마라 로제 떡볶이 착한 맛에 분모자 토핑 추가하고 우삼겹 추가하고 콩마요 추가했어요. 26,000원. 어디? 이거 맛있다는 리뷰 많더라. 분모자 추가해야 돼.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나 너무 맛있는데? 전에 그냥 마라보다 맛있다. 마라엽떡 나왔을 때는 이거 먹는 차라리 마라탕 먹겠다 그랬었잖아. 맞아 맞아. 얼큼하면서 꾸덕한 로제 떡볶이 같아. 맛있다. 콧마요 토핑. 특별한 콧마요 맛은 아닌데 이거 먹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맛. 맛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 솔직히 신전 로제 먹을까 고민했거든. 뭐 한다고 신메뉴 먹었지 후회할까 했는데. 근데 후회할 정도는 아님. 약간 조금 얼얼해서 덜 물려. 우리가 먹기에 지금 딱 좋은 것 같아. 맵기가. 착한 맛이지. 뭐? 콧마요. 콜피스 먹어도 될까? 오빠는 음식 먹는 중간에 음료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난 참았다가 마지막에 그 맛이 있거든. 진짜 마라 엽떡보다 훨씬 낫다. 뭐야, 추가하길 잘했지. 여긴 해야 돼. 조금 더 달달했어도 맛있었을 텐데. 그럼 신전 대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우린 신전 달달해서 좋아하니까. 재구매 한다 안 한다. 나는 둘 다 먹고 싶으면 할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사주면 아주 맛있게 먹을 듯. 콧물이가 진짜 최고. 콧말 토핑 어디 갔냐? 다 섞였어. 다 섞였어? 아, 나 이제 음료수 먹을래. 진짜 미쳤다. 이렇게 다 끝내야 돼?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짠, 여러분 이거 디저트로 후르츠 산도인데 저희가 여기 팔레트 디저트 마카롱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산도를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있겠죠? 이렇게 비닐에 따로따로 좀 편하게 돼 있어. 딸기 먼저 가불어? 응. 자, 꺼냈습니다. 완전 커요, 여러분. 진짜 엄청 두툼. 이 크림이 진짜 다 맛있다면 대박인데? 아, 맛있는데? 뒤에도 딸기 있어. 크림 너무 맛있는데, 오빠? 응. 딸기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요거트네, 요거트. 이거 좀만 맛없으면 너무 부담스럽거든. 이 양이면. 걱정했는데 맛있네. 앞뒤로 다 들어있어, 딸기. 와, 하나 양 진짜 많아. 기대 이상이다. 딸기 대박이다, 진짜. 딸기가 맛있어, 딸기가. 아, 너무 가볍지도, 또 묵직하지도 않으면서 크림도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딸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그니까 솔직히 3번은 딸기지. 맛있는 걸. 우리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데 눈이 돌았어 우리 지금. 너무 먹고 싶어서 딸기 잔도. 그 다음은 이제 요거 귤, 딸기, 샤인머스켓 다 들어있는 거랑 나는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만 있는 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어. 와. 우와. 크림 양봐. 통째로 된 거. 여기는 반이잖아요. 이 안에 통으로 된 거 있어요 하나가. 여기 딸기 있는 부분 한번 먹어. 딸기. 확실히 딸기다 여보. 나 이제 요거 귤 부분. 딸기, 샤인머스켓, 귤순. 배부르다. 진짜 많아, 양. 이거 하나당 케이크 한 조각보다 더 묵직해. 이거 왜 이렇게 배가 불러? 와. 나 진짜 순삭할 줄 알았거든. 그니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없었으면 이렇게 크림 많은 거 저희 진짜 못 먹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어. 그러면 디저트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영수 좀 길이 봐.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니 롯 파이브 가이즈 먹다가 롯데리아 보니까 싸더라고. 많이 시킬 수 있었지 뭐야. 아 대리 먹어라. 소고기 먹어라. 아니 이따가 먹을까. 지금 먹을 거는 인주가 이걸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보다 작네?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 이건... 우리 파이브가이즈에서는 하나 가지고 다 넘어갔잖아.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 맞아. 이거 순살치킨 하프 크리미 양념 소스. 우와. 이것이 간지요 내 거는. 한우라 써있다. 한우. 아저씨 나 왜 소스가 없냐? 퍽퍽하다 좀. 퍽퍽한 햄버거 싫어. 맛있다. 이거 먹을래? 거기 근데 소스가 많지 않아. 불고기 버거 상위 버전. 고기가 살아있다. 이게 제일 비쌌어. 이것도 12,500원? 14,500원이나? 우와 맛있게 잘 먹는다. 치킨. 와. 아, 맛있고? 진짜 맛있네? 난 롯데리아에서 치킨 먹어본 적이 없어. 맛있구나. 맛있지? 맛있다, 야. 나 이거 절반 맞고 이따가 먹을래. 이거 진짜 궁금했어. 나 밥 진짜 좋아하잖아, 알지? 나 삼각김밥도 전주비빔 삼각김밥이 최애거든? 어때? 밥 잘 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이 약하긴 해. 밥이랑 빵이랑 차이가 진짜 크구나. 그렇지. 맛있다. 이걸로 단백질 좀 더 채워야겠다. 아, 단백질 음료, 소다 맛, 프로틴.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그래 이거 맛있다고. 바삭하니? 이거 먹을 거면 그냥 밥버거? 밥버거가 맛있지. 와 이거 진짜 근데 은근 밥풀이 막 떨어질 줄 알았거든? 찰밥은 아닌데. 찰밥같이. 찰밥같이 완전 찰져. 배부르지? 진짜 괜찮다. 소스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배불러? 어. 남은 거는 이제 저희끼리 이따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꽤 주해. 오. 냄새.
이거 우리 얼굴 표정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침에 냄새지. 우리가 저번에 먹고 완전 그냥 반해버린 120개 파이.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요? 맞아. 왜 안 믿으세요? 이거 고구마 맛. 제일 맛있었어, 전에. 이 안에 보여줘야 되는데. 좀 더 먹어야 돼, 좀. 아, 맛있어.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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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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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안 끝나야 돼. 다 끝나야 돼. 야, 오빠 너무 맛있다. 그치? 응. 이거 콘치즈. 옥수수 터진다. 콘치즈도 맛있긴 한데 고구마 훨씬 맛있어. 내가 콘치즈를 좋아하잖아. 그래도 맛있어. 치즈 추가할 수 있었나? 응, 500원. 치즈 추가해야 되네. 다음에 해? 이거는 팥. 팥은 우리 처음 먹지. 고구마 먹고, 아 이건 팥도 맛있겠다 해서. 오, 팥 알갱이 없는 크림 같은 내가 같은. 좋아하는 거. 팥 맛있을 줄 알았어. 아니, 이 모든 것에 다 치즈 추가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알갱이 없으니까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 커피도 맛있는데 우유랑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치? 어. 우유가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 다시 고구마. 고구마, 밥, 콘치즈. 아 미쳤어. 너무 맛있어. 고구마는 또 되게 많이 든 것 같다, 안에가. 아,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군고구마 파이지. 요. 그러네. 군고구마 파이네.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군고구마 파이에요. 그래서 더 막 맛있구나. 안녕. 칼집이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다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샀어요. 뭐야? 완전 좀 전문적인데? 일반 라면이 아니네.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다. 어쩐지 비싸더라.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만두 같이 먹으려고 만두도 시킴. 소세. 면. 6분간 이제 끓여. 완성. 좀 걸쭉해. 오, 걸쭉한 게 좋아. 응, 나도. 이거 원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파는데 광주에는 트레이더스가 없거든요. 좀 라면 맛인데? 라면이야, 라면. 라면인데 칼국수, 면은 칼국수면. 근데 나름 맛있는데? 그치? 맛있는 것 같아. 이건 갈비만. 아, 녹진해서 마음에 든다. 갈비만도 달달해. 군맛 통통. 만두에 구멍을 내었고 국물이 스며들게. 맛있다. 맛있어서 그런가 양이 없는 것 같아. 양이 부족한 느낌이야. 두 분이서 드셔도 다 끓여야 돼요. 네 개나? 그리고 이 만두가 있어도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 두 분이서 네 개를 다 끓이고 이런 사이드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해져요. 와, 칼칼해. 아니, 라면 같은데 더 맛있지? 응, 국물 좀 먹어봐. 엄청 칼칼해. 와, 이거 맛있는데? 와, 갈비만두 존맛해. 근데 좀 너무 비싸. 얼마야? 얼마인지 모르지? 난 몰라. 배송비까지 하면 한 18,000원, 9,000원 그 정도 돼. 그 네 개? 어. 아, 근데 맛있다. 그래도 쟁일래. 아, 만두랑 너무 잘 어울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어져. 근데 없어. 어. 진짜 통통하다. 그냥 진짜 칼국수집 퀄리티보단 떨어지지만 집에서 칼국수를 느끼고 싶은 아이분들. 아. 아이분들한테 추천. MSG 맛이 많이 나는 칼국수. 아, 맛있게 먹었다. 기대 이상. 그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 탕으로 만들어 먹으려고요. 일단 손질하고 물기 제거까지 했어요. 근데 진짜 한 우리끼리 5번, 6번 했나? 근데 진짜 맨날 망해가지고. 결국은 시켜먹었거든요. 진짜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탕으로 만들게. 진짜 마지막 한번 제대로 해보고. 어, 진짜. 만드는 절대 안 해, 이제. 두 개? 세 개? 돌아가지. 어? 안 돌아가네? 얘는 안 돌아. 그나마 이렇게 사선으로 꽂는 거는 좀 되거든. 좀 땅땅하거든, 넣을 때 느낌이. 아, 떨기다. 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쪽도 될 것 같지 않니?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어. 앞으로 이렇게 해먹을 것인지, 매번 사먹을 것인지. 운명까지야.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잘해봅시다, 민지 씨. 알겠습니까? 잘해봅시다. 네, 잘해봅시다. 저는 안 돼. 제발. 없어. 어. 벌써 끓어, 벌써 끓어. 뭔가 된 것 같으면 얘를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얼음물에 한번 넣어봐. 바로 굳어야 된대? 어, 어. 아니, 하란 대로 다 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는 거야? 모르겠어. 오빠가 뭘 할 거야? 내가 조금 오빠보다 빠르니까 이걸. 담그는 거? 어. 오빠는 얼음물에 담글래? 담글래? 할래? 정리? 아직 아니야? 아, 나는 진짜 순식간에 더먹게 될까 봐 좀 약간 그 트라우마 있다고 나. 이제 된 것 같지 않아? 조금. 조금 됐나? 이 불쌍해서 요금이 안 되는 건가? 지금 거의 20분째 끓이고 있는데 이거 맞아? 어, 지금 조금 된다. 이제 해? 손으로 빼는 거 맞아? 어떤 거야? 이거는 엄청 잘 된 거 같다. 먹어보자. 좀 된 거 같은데? 좀 비슷하지 않아? 설탕 코팅이 너무 두꺼워 근데. 어, 엄청 두껍다. 그만하시게. 나는 그냥 시켜 먹자. 설탕 코팅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근데. 응. 이거 싸운 사람 같아. 싸워가지고 이빨 털린 사람 같아. 여러분, 탕후루는 시켜 드세요. 안녕.
말이 없네. 눈꽃탕을 눈이 내린 것처럼. 할 말이 없네.